발 성공. 오, 이게 들어갔어요. 네. 15-30가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메드베데브 선수가 사실 못 친 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제 양쪽으로 치기보다도 그냥 가운데 쪽으로 강하게 쳤는데 나달 선수가 그걸 순간적으로 갖다 댔는데 좋은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와, 네. 라파엘 나달 엄청난 샷을 보여줍니다. 철벽방울 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뭐 공도 짧게 가는 것도 있었지만 나달 선수가 굉장히 그 예측을 잘했습니다. 네. 15-30를 만들었던 그 포인트도 본능적이었고 지금 네트 앞에서 메드베데프의 공격을 다 막아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코스를 잘 읽었죠. 네. 러퍼리로 갈 수 있는 포인트를 못 갖고 나갑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네. 네. 가볍게 발리로 마무리하면서 뷰스를 만드는 라파엘 나달. 네트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 위기를 맞는 라파엘 나달. 아, 서브포인트. 다시 뷰스. 네트에 걸렸어요. 나달이 네. 서비스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네. 더블 폴트가 나오는데요.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도 보여지죠. 패싱샷 성공. 아, 앞서서 나달의 샷이 라인 근처에 절묘하게 떨어지면서 메드베데프가 반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반응해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포핸드 쪽으로 완전히 빠지는 그것도 메드베데프 선수가 슬라이스로 인해서 디펜스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습으로 지금 메드베데프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나달 선수로서는 네. 네, 아웃됐어요. 자, 브레이크 성공하는 메드베데프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브 포인트. 네. 그렇지만 이제 서버가 이렇게 들어가면 할 게 없어요. 네. 이런 실수까지 하는군요. 그렇죠. 네. 나달. 더블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게임 다니엘 메드베데프 이렇게 해서 6-2로 다니엘 메드베데프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아웃됩니다. 자, 롱 랠리에서 이제 승자가 나달이 가져가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각도 큰 네. 샷을 선보이면서 나날이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아, 지금은 뭐 사실 뭐 두 선수가 굉장히 그런 좋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굉장히 냉정함을 유지한 가운데 롱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2950 RPM이 나왔어요. 네, 이 슬라이스가 우선은 뭐 백핸드 드라이브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백핸드를 보여줬었고요. 네. 아웃됩니다. 라파엘 나달이 메드베데프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했습니다. 네, 이게 들어갔죠? 지금 살짝 나갔다. 살짝 나갔군요. 예, 굉장히 날카로웠던 네. 메드베데프였는데요. 와, 뭐 제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장면입니다. 리커버가 됐다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러브 게임으로 서비스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드롭샷! 네, 미끄러지면서 메드베데프 결국은 브레이크를 당했습니다. 나달이 뭐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당기고 이러면서 장신의 메드베데프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브레이크에 성공했습니다. 리로 마무리하는 다니엘 메드베데프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네. 네. 발리. 네. 쫓아가봤습니다만 네. 나달이 듀스를 만들었습니다. 백핸드의 네. 크로스코트 공략이 굉장히 깊숙했어요. 다시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네. 지금은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왔네요. 네. 눈으로 하여금 이제 그 칼에 맞았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죠. 드롭샷 성공. 네. 드롭샷! 네, 이게 베이스라인 네.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들어갔다라고 지금 판정이 됐죠? 네, 지금 아웃이라고 지금, 예. 최영파이어가 지금 아웃이라고 지금 콜을 했거든요. 네, 나갔네요. 네. 네, 서브 포인트. 아웃됩니다. 네. 네트에 걸렸습니다. 다시 뉴스가 됐습니다. 나갔어요. 결국 메드베데프가 브레이크에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발리네요. 네. 아웃됐습니다.
됐어요. 메드베데프 선수가 또 좋은 샷을 보여주면서 또 쫓아오고 있고요. 패신? 아웃됐습니다. 네, 결국 아웃됐습니다. 포인트를 따는 네. 다니엘 메드베데프. 아, 됐어요. 네. 패싱! 네. 베이스라인 안쪽에 떨어지면서 포인트를 따내는 다니엘 메드베데프. 역전을 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패싱샷 성공! 다니엘 메드베데프 결국은 2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네. 네. 포인트 미러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메드베데프의 코트 커버리지 능력은 보면서도 참 네. 놀랍네요. 네, 스냅, 그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패싱샷 성공! 네. 나달이 조금 전 표정은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네. 네, 이번엔 뭐 완벽했습니다. 이런 샷이 아니면 포인트를 따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 소모가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웃됐습니다. 다시 뉴스. 네. 드롭샷을 구사했는데 네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여섯 번째 듀스로 이어집니다. 네,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베이스. 네. 연속 서베이스가 나오면서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네. 저런 포인트 다운더 라인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오늘 저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니엘 메드베데프. 드롭샷. 네. 아, 이건 깜짝 못하죠. 아웃됐어요. 네. 네. 지금은 나달이 읽었어요. 아웃됐어요. 아, 네. 어드밴티지 라파엘 나달. 네. 패싱 성공.
네. 아웃됩니다. 포인트 하나 따기 힘드네요. 그러네요. 네. 네. 아. 오, 이게 네. 웬일이에요. 가볍게 밀어넣으려고 했는데 실수가 나왔어요. 아. 네. 네. 자, 그 전에 끝났어야 되는 상황에서 메드베데프가 다 지금 받아내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패싱샷 성공. 네. 결 서빙 포드 세트 라파엘 나달. 네. 네, 포핸드 다운드 라인 성공. 성공! 포핸드 위너샷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3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다운더라인 아, 성공! 네, 네. 모습이거든요. 역크로스! 아, 자, 살짝 지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네, 살짝 벗어난 것 같아요. 네, 투스가 네. 됐습니다. 아, 이거는 뭐 나달 선수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예, 그런 포인트입니다. 예. 아,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어드밴티지 다닐 메드베데프. 또 실수가 나옵니다. 다시 듀스가 됐어요. 스매싱을 때려놓고 다음 공으로 이제 패싱샷 아, 성공. 네. 다운더라인 자 꼼짝하지 못하는 라파엘 나달 드롭샷 네 곤란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1대1에서의 브레이크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롭샷. 네. 패싱 아, 성공. 네. 네트에 걸렸습니다. 드롭샷. 패싱샷 네. 성공! 서브 포인트. 백핸드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서틀럽. 다운 더 라인 네. 성공. 아, 네. 서브 포인트. 러브 게임으로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켜내면서 4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펜드 크로스 공략. 네. 백핸드 크로스 코트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백핸드 네. 크로스 코트 공략이 또 네트에 걸립니다. 범실이 자주 나오고 있는 다니엘 메드베데프예요. 네, 네, 지금은 뭐 다운더라인 나달이 그냥 쳐다봤습니다. 네. 네. 롱 랠리에서 메드베데프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듀스를 만들었습니다. 백핸드 다운라인 성공. 네. 아웃됩니다. 다시 듀스. 아웃됐어요. 네. 네. 아웃됐어요. 다시 뉴스. 네. 아웃됐습니다. 어드밴티지 라파엘 나달. 스매시. 네. 네. 어, 쫓아가서 메드베데프가 반격을 하려고 있습니다만. 빨리 성공! 아, 네, 좋습니다. 서틸럽, 라파엘 나달, 이제 두 포인트 남았습니다. 아웃됐습니다. 아, 더블 폴트가 나오는군요. 나달도 지금 부담을 느끼나요? 네. 네. 네, 강력한 스매시로 포인트를 가져가는 다니엘 메드베데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트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다니엘 메드베데프. 드롭샷. 네, 각도 큰 앵글샷으로 포인트를 따내는 라파엘 나달. 네. 아웃됐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라파엘 나달. 아웃됐어요. 네. 네. 서브 포인트가 나오면서 다시 듀스. 듀스. 네, 아웃됐습니다. 뭐 티나 와이드 쪽으로 놓는 경향이 많고요. 네, 벗어났습니다. 이게 아웃되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나달이 게임 수가 6대5로 앞서가면서 다시 한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트에 걸렸어요. 첫 번째 포인트를 따내는 라파엘 나달. 13년 만에 다시 우승을 하면서 최고의 기록을 또 다시 경신한다라는 거는. 네.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입니다. 포틸럭. 네, 이렇게 해서 라펠 나달 선수가 다닐 메드베데프를 꺾고 2022 호주 오픈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라파엘 나달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2대 2 만들었고 3세트도 앞서 나가는 듯했지만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뀌면서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라파엘 나달 선수가 사실 굉장한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21st Grand Slam Singles Title. 네, 21번째 그랜드 슬램을 차지하게 된 라파엘 나달 선수. 지난해 이제 부상도 있었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이번 대회 출전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인 라파엘 나달입니다. 라파엘 나달에게 노만 브룩스 챌린지 컵이 수여되고 있습니다.